물어 물? 아니에요 아니에요.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자, 오늘 먹어볼 건 GS25시에서 구입한 고추장 삼겹살 제품이고요. 가격은 3,500원인데 맛있게 매운 즉석 안죽 150g 짜리 되겠습니다. 엄선한 삼겹살을 특유 양념으로 제어 수작업으로 구웠다고 되어 있는데 뭐 맵다는 얘기는 안 나와 있고요. 전자레인지에다가 1분 정도 돌리시고, 자, 삼겹살이 83% 들어있고, 뒤쪽에 보시게 되면 유일푸드라는 데서 제조한 그런 제품이고, 삼겹살은 스페인, 벨기에, 헝가리 등등 골고루 들어갔다. 소스는 뭐 고추장, 간장, 물엿, 건당파, 간사각, 설탕, 고추 등등 뭐 골고루 들어가 있네요. 개봉한 후 빨로 먹으러 되는데, 뚜껑은 전자레인지 넣지 말고 돌리라고 되어 있는데, 자, 저거 빼주시고, 자, 이런 포크 하나 쫙 더 들어가 있고요. 위쪽에 이렇게 떼주신 다음에, 자, 삼겹살 돌리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, 자, 뭐 어차피 이거 익혀서 먹는 거기 때문에, 자, 한번 그냥 살짝 먹어볼까요? 그 뭐 삼겹살께 강하게 익힌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, 살짝 익혀서 양념이 되는데 좀 매콤하긴 하다. 자, 그럼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전자레인지 되어갖고 왔는데요, 좀 매콤하기도 하고, 냉장고에 보니까 두부가 있는데 두부김치가 생각나서 두부도 좀 잘라갖고 왔습니다. 두부는 데우지 않고, 자, 되어있는데, 자, 좀 데우면은 조금 매운맛이 조금 덜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. 향은 뭐 그냥 고추장 삼겹살 그런 그 향이 그냥 쭉 나오는 것 정도 같습니다. 자, 먹어볼까요? 아까보다 매운맛 좀 덜한 것 같고, 뭐 삼겹살 뭐 드시는 취향 뭐 골고루 있겠지만, 좀 바삭한 거라기보다는 그냥 불고기 같은 그런 식으로 한 것 같네요. 네, 그렇게 해서 판매되는데 좀 비싸긴 하죠. 네. 술 먹고 저기 친구랑 같이 술 먹고 갔다가 있어서, 이거 뭐야, 처음 보는 거야, 그래서 그냥 구입을 했었는데, 술 깨고 나니까 내가 왜 샀지? 충동 구매. 두부김치 차가운 거랑 먹으니까 매운 것도 확실히 덜하고, 그것도 괜찮네. 자, 다시 한번 먹어봅시다. 차가운 거에서 먹어서. 뭐 뜨거운 두부김치에 드셔도 괜찮긴 하겠지만, 뭐 차가운 거에 드셔도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. 그냥 뭐 적당히 먹을 만한 것 같은데, 뭐라 그럴까, 그 편의점 앞에서 뭐 술 드실 때나 안주가 없을 때 그 정도는 좋긴 하겠지만, 뭐 집에서 사서 드시기에는 조금 아깝다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. 뭐 소고기 같은 뭐 돼지고기 같은 거 요즘 뭐 비싸긴 하지만, 그 뭐 편육이나 뭐 그런 것도 있긴 하니까, 뭐 그런 거에 감안하셔서 이런 제품도 있다 알아만 두시고요.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두부가 더 맛있는 것 같아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